시민 여러분, 열린공감TV 정PD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인 2020년 4월 이맘때쯤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하는 저의 1인 개인 채널 열린공감TV를 개설하여 동영상을 업로드하다가 2020년 9월부터 본격적인 언론법 인사를 설립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그동안 저의 열린공감TV를 구독,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시민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열린공감TV가 오로지 진실을 찾아 의혹의 거대한 바다를 항해 갈 수 있도록 등대가 되어 후원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더욱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가 열린공감TV를 만들고 아마 지금이 제 얼굴을 정면으로 노출한 채 방송하는 것이 스튜디오에서는 처음인 듯 싶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 중 지방 공개 방송에서 한두 차례 정도 얼굴을 노출한 적이 있고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거나 평상시는 뒷모습만 시민분들께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얼굴에 자신이 없어 그러냐, 어디 국정원 출신이냐, 숨길 게 많아서 그러냐 등 별별 얘기가 많기도 했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를 2년 전부터 쭉 시청해 주신 시민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목소리만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 열린공감TV를 만들 때 나름 몇 가지 철칙을 세웠는데 그중 하나가 열린공감TV는 메시지만 있을 뿐이다 였습니다. 즉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방송하는 시사 유튜버들이나 유명 방송인들처럼 메신저가 부각되는 일은 없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추앙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예인급으로 각광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설령 잘못된 메시지를 내더라도 사람들은 자칫 판단을 미루고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공감TV에서만큼은 메신저는 없고 메시지만 있는 언론사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 얼굴을 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열린공감TV는 나는 없고 우리만 있다는 또 하나의 철칙을 세웠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돋보이게 하거나 높아지려 하는 것보다는 가장 낮은 자세로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함께 공동의 목표와 신념으로 기득권과 싸워줄 동지가 필요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 저는, 제가 라는 1인칭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방송을 하게 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기울어진 언론 환경 운동장 속에 저희 열린공감TV는 부득이하게 개혁을 지향하고 올바른 정치 문화를 갈구하는 시민들의 응원 속에 저희 구성원 중 기자들을 중심으로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다소 메신저가 부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현장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기자는 정치인도 연예인도 아닌 기자 그 자체일 때 직업 기자로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성원 그 누구라도 셀럽화 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앞으로 저희 열린공감TV 취재팀은 더욱 낮은 자세로 오로지 진실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열린공감TV를 친민주당 좌익 매체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지금 우리는 몇 세기에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니 보수니 우익이니 좌익이니로 구분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굳이 정치적 구분을 하자면 대한민국은 사회의 불합리에 개혁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려 더 확장하려는 기득권들이 이른바 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열린공감TV의 정치적 편향은 특정 정치 진영이나 이념윤리, 정당 지지가 아닌 사회 불합리에 맞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가 함부로 기득권 논리에 변색되지 않도록 권력자들을 감시하고 그들이 감추고자 하는 것들의 진실을 찾아내 시민들께 알리는 시민의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린공감TV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지만 일반 시사 유튜버나 스피커는 아닙니다. 언론 법인사입니다. 언론은 진실에 침묵하면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당장 실리에 반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열린공감TV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니 간혹 시청하시는 분들 중 일반 정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유튜버들 그리고 진영 논리에 의해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원팀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혼동하는 분들 또한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보도를 갈라치기 시도 등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저희 열린공감TV의 보도 자체를 폄훼하고 네거티브니 마타도우니 가짜뉴스 등의 프레임으로 몰아넣으려는 시도가 많음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열린공감TV의 탐사 취재를 통한 진실과 합리적 의혹 보도에 대해 진영 논리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와 끝마칠 때 그리고 수시로 시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시민이란 자신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깨닫고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깨어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 국민이 아닌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을수록 정치인들과 기득권들은 긴장하고 시민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기일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고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여. 정치인들은 정치에 발을 내려놓는 순간 다음 자기 당선을 위해서 소신껏 나아가기가 어렵죠.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계속 밀고 갈 수 있습니다. 참여, 민주주의, 그거 한번 합시다. 저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제가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깨어있는 시민이 한 명, 두 명, 천 명, 만 명, 수십, 수백만 명 이상이 되어 조직된 결성체를 이룰 때 그 힘은 그 어떤 정치인도, 정치 세력도, 기득권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열린공감TV가 자본 권력, 정치 권력에 맞서 그들의 민낯을 고발하고 시민들께 진실을 알리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더욱 관심과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는 구독자가 한 명일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오로지 시민의 자발적 후원만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 지자체, 기업 등으로부터 지원금이나 광고를 일체 받지 않는 이유는 시민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플랫폼 자체가 붙이는 광고도 많은데 탐사 보도의 특성상 한정된 시간에 집중해서 보도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일반 기업 광고를 넣게 되면 집중력이 당연히 떨어지고 시간은 길어지게 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힘들더라도 더 멀리 보고 열린공감TV를 운영해 가겠습니다. 현재 열린공감TV의 구독자 수는 88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중 열기가 좀 빠지고 그 결과에 낙담한 많은 분들이 구독을 취소하기도 해서 다소 정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근 2030 세대가 견인차 역할을 해주어서 구독자 수는 유지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 열린공감TV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가족, 친지, 친구, 지인 등 주변 분들께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깨어있는 시민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독자 플러스 원 합시다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이 카르텔 형성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언론 환경 때문입니다. MB 정부 당시 만들어진 종편은 대부분 기업 총수들의 전유물이 되어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호도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공영방송은 공영성, 공정성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름께나 있는 건설회사들이 마구잡이로 신문사들을 사들여 대한민국 언론사 대부분은 기업 논리와 사주의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자신들 언론사 기자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려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언론 개혁에 반해 종편 재승인 기간을 3년에서 5년보다 더 긴 7년 연장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종편들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채널A 등 정치적 편향성이 극심한 종편들은 이제 비단길을 깔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신여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갈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민주진보 매체로 불려진 곳에 대한 탄압이 거세질 것이며 그들 스스로 눈치와 자발적 검열을 통해 줄서기를 하려들 것입니다. 언론이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에 대해 제대로 그 감시 기능을 할 수 없다면 5년 뒤 담보할 수도 없고 영원히 우리나라는 기득권 카르텔에 종속되어 일본식 내각제를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는 최근 크게 포털을 통한 신문 매체, TV 그리고 모바일 시대에 걸맞는 유튜브입니다. 열린공감TV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유튜브의 한계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다음 TV인데 종편은 정부 허가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 진영을 위한 종편을 허가해 줄 리 만무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누군가는 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에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바로 시민 포털을 만드는 일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일반 포털의 한계성은 늘 시민들의 지적을 받아왔고 그들 포털이 보여준 형태는 너무도 편파적이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향된 기사 배치와 언론 노출로 잘못되고 오염된 정보를 주입해 왔습니다. 또한 포털이 메타버스의 접목을 게을리하고 당장 눈앞에 이익만 몰두하다 보니 K문화라는 막강한 무형 자산을 유용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털은 말 그대로 모든 것으로부터 열려있는 문이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어떤 기업도 기득권 정부에서 시민의 편에서 돈을 들여 시민 포털을 만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꾸미고 만들 수 있는 1인형 포털, 그 수많은 1인 포털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메인 상위에 노출될 수도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UI와 캐릭터화 및 아이콘화된 역동적인 모듈로 꾸며진 진정한 메타버스형 시민 포털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단순히 뉴스뿐만 아니라 엔터,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민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공통의 의견이 단순 댓글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닌 거대한 여론이 되어 자본 권력, 정치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 열려있는 문, 열린 포털, 시민 포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물론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조차 못한다면 제자리고 출발점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꿈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언젠가 어느 순간 어디쯤엔 도달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제가 처음 열린공감TV를 만들었을 때 마음가짐으로 뚜벅뚜벅 시민만 바라보고 걸어가 보려 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민 포털을 만들겠다는 꿈은 오랫동안 꾸어온 꿈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꼭 도전해 보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선 결과가 이 꿈을 이루는데 한국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로 인해 부득이 그 시작을 타국에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와 열린공감TV 취재 기자들은 지난 대선 기간을 거치면서 윤석열 당선자와 그의 처 김건희 씨 그리고 그 일가 및 주변인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탐사 취재를 통해 그 어떤 언론 매체보다 앞서 해왔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X파일이라는 책도 출간했으며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에도 나오다시피 김건희 씨는 열린공감TV는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검찰과 경찰이 알아서 입건시킨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라 했습니다. 그 결과 저를 비롯해 저희 취재팀은 윤석열 당선자 측으로부터 무려 14건에 이르는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를 통하지 않고 최고의 권력자가 곧바로 원천적 전략적 봉쇄소송을 통해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고 고통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린공감TV는 사실이라는 자료 또는 사실로 믿을 만한 제보와 정황을 토대로 합리적 의혹을 언론으로서 마땅히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에 도전하는 부부에 대해 검증의 차원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즉 열린공감TV는 이들 부부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국민 전체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인이나 공적 인물이고 영부인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는 공적 관심 사안입니다.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된 관심사로 이런 경험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아내로 둔 당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는 공개 토론에 기여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상식이란 단어가 참 부끄러운 야만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의 집단 지성으로 바꿀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가장 필요한 것, 시민 포털, 열린 포털을 만들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백이 있는 사람들만이 해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이 뭉치고 시민이 함께하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믿음 하나로 아무것도 없는 백지 한 장 들고 출발합니다. 오로지 해낼 자신감과 신념 하나로 떠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그 백지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빼곡히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이 이깁니다. 감사합니다.